자, 당구를 칠 때,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. 자, 이게 나올 때, 물론 여기서 이렇게 쳐서 맞출 수도 있지만, 예를 들어서 걸어 친다고 했을 때 거의 일자형으로 나올 때는,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수구의 중심과 적구의 쿠션 붙은 그 딱 중앙 2분의 1 보시고, 당점을 6시에다, 8시에 줘야겠죠, 여기서는. 8시 주고, 강하게 치면 안 돼요. 강하게 치지 않고 휴무게만 가지고 쭉 치셔야 됩니다. 그러면 거의 일자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9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. 약간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올라가잖아요. 이 정도는 9시면 돼요. 보세요. 휴무게 정도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. 세게 칠 것도 없어요. 휴무게만 갖고 휴무미를 치게 되면 약간 위쪽에 있을 때는 9시를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거 이렇게 치려고 거의 중급자들은 아예 걸어서 이걸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막 걸어 치려고 그러면 뭐 적어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나 뭐 걸어서 칠 수 있죠. 네. 근데 이건 아니에요. 이거 잘 안 치려고 그래요. 이런 형태 있을 때 2분의 1 두께 주시고 8시. 그리고 큐목에만큼 쭉 치세요. 일자형 그대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일자에서 이렇게 수평에서 약간 올라갔다, 조금 올라갔다, 이럴 때는 2분의 1 주시고 9시 주세요. 9시 주고, 그러니까 큐브만 툭 치시면 이렇게 맞습니다. 조금만 더 세게 치면 좀 두껍게 맞을 수 있죠. 네. 조금만 세게 쳐볼까요? 그러면, 자, 여기서 주고, 조금만 세게 치면 전면에 계속 맞게 되죠. 그래서 세기에 따라서 조금 위아래를 조정할 수 있어요. 그러면, 문제는 보세요. 여기 있을 때 일자형인데 약간 내려가 있어요.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마찬가지로 8시 주고 조금 세게 치시면 돼요. 휴무게에서 약간 힘을 더해서 내려간다고 해서 당점을 내려주지 마시고요. 조금 강하게, 좀 강하게 차서 하시면 돼요. 2분의 1 주시고 8시 좀 강하게 이렇게 해서 조금 맞는 부위가 조금 위쪽으로 맞더라도 독점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잘 안 꺾입니다. 그때 8시 주시면 일자로 가는 게 약간 내려와서 독점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정도 생각을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보고 8시 주고 좀 강하게 탁 꽂아줍니다. 이렇게 내리시고. 그래서 이 연습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 이런 거 바로 2분해 주시고 8시 주고 큐로 쭉 쳐도 들어간다는 거 꼭 이해하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